애기야, 벌써 자려고 그러는 거야? 자려고? 잘 준비하는 거야? 얘네는 차만 움직이면 자. 우리 별이, 우리 별이. 자려고 해, 이제. 별이 어디 가요? 병원 왜 가요? 일주일 만에 병원 가는 거고요. 아직도 복수가 찼는지 얼마나 찼는지 체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별이가 막 컨디션이 나빠져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검진을 좀 한번 받으려고 가는 거죠. 병원에서 선생님이 하도 별이가 안 오니까 걱정돼서 전화가 오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 약도 타야 되고 해서 흉수나 복수 이런 것도 차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폐 상태도 네, 좀 가서 검진도 받아보고 네. 오랜만이네? 별이 오랜만이네. 별이 오랜만이네. 잘 가네. 가. 저쪽 가봐. 알아요. 알아. 여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자들이 오늘 너무 많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별이 뭐 특별한 거 있었을까요?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서 그래도 뭐 새벽에 낑낑대고 아파하고 그런 건 그건 좀 있는데 새벽엔 좀 그런데요. 네, 낮에는 좀 괜찮고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만 좀 그런데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별이 좀 어떤 것 좀 처음부터 좀 네, 그렇죠. 이제 거고. 밥도 잘 먹고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을까요? 숨도 괜찮으시고요. 네네네. 일단 체중 보니까 체중은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뭐 흉수 빼는 것도 다 제거를 했고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흉수나 복수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체중이 증가하는 게 맞잖아요. 체중 비슷해가지고 일단은 흉수나 복수가 많이 안 찼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엑스레이 찍어서 흉수 확인하고 초음파로 복수 상태랑 간접 상태 한 번만 확인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내가 별이 왔는데 숨은 거야. 숨은 거야. 또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어. 검사 받고 왔어? 이 친구. 그게? 친구. 좋아해? 혜리야, 친구가 놀러 왔어. 친구. 인사로 왔잖아. 언제 봤다고 친구냐고 그래. 내가 누나야. 혜리야. 검사 잘 받고 왔어? 뺐어? 뺐어. 여기 서서 사람들 지나가는 처음에
인기 많다. 안 간대. 안 들어간다. 별이 엄마랑 가자. 엄마, 엄마. 들어와. 우리가 힘드네. 아, 그래. 말아가지고 이제. 어, 이제 알아. 초음파지 들어가면 들어갈 때는 천천히 가고 나올 때는 뛰어나. 어. 우리 별이 어디 있어? 안에. 일단, 네, 그 머리도 흉수나 복수가 더 생기진 않고 복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어. 복수는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일단 머리 뭐 간 문제는 사실 그 거의 그대로 있어. 거기 좋아지건 사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 악화는 안 되고 있고 흉수나 복수는 지금 흉수는 전혀 없고. 복수가 조금 있는데 전에 비교해서 전에 했던 복수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뭐 초음파를 보고 간쪽 그 안 좋았던 쪽을 좀 누르면은 거기서 좀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좋고 전에는 그냥 만지기만 해도 아파하고 약간 배를 훌렁훌렁하는 것처럼 아파하는 통증 반응을 보였는데 확실히 그런 것도 지금 거의 없어요. 사실 그 병원에서 보면은 너무 좋은데 또 새벽에 좀 아파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뭐 진통제 처치 계속 하시고 네. 일단은 보여드리면은 저 이제 가슴부터 보여드리면은 저희 이제 심장 쪽이고 여기 대시변에 이제 폐 쪽이 있는데 흉수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뭐 그때 전에도 저번 주에도 일주일 동안 30mm 정도라 가지고 흉관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었고 오늘도 흉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 쪽 봤을 때 이쪽 있고 전에 뭐 흉수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밑쪽 이렇게 흉수가 네.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있어서 근데 저 흉수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만 해도 복수가 그래도 조금 상당 부분 있었어요. 뽑을 정도는 안 되지만 복수가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네, 흡수대 원래 복수 같은 게 흉수나 복수든 소량씩은 있을 수 있고 그 소량은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버리는 전에는 계속 흡수되는 양보다 생성되는 양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 계속 빼줘야 했던 건데 지금은 전이랑 비교해가지고 특별히 빼지 않아도 그 수량이 있던 것들이 흡수가 되는 걸로 보여가지고 생성 자체가 줄어든 걸로 보여요. 거의 생성이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적 아닌가요? 일단 지금 가능성 있는 거는 이제 전에 이제 아이가 간쪽에 처음에 괴사되는 경건이 생기면서 그때는 그 부분이 급성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게 좋아지진 않아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멈춰있는데 멈춰있는 상태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이가 붙이고 있는 진통 패치 때문인데 수정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아파하잖아요. 아이가 간이 아프니까 아파하면은 힘이 들어가고 압력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흉수가 복수가 더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여드리면은 아이 결이 일단 지금 관광 쪽에 경미하게 염증이 있는데 뭐 심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아이가 간 때문에 아이 간이랑 연결되어 있는 간으로 들어가는 여기 비장에서도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간 쪽에 압력이 세게 되니까 그 부분이 비장 쪽에서 간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비장도 커지게 되고 외관 자체도 조금 안 좋게 되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오돌뚜돌하게 보이는 것들도 보이고 비장도 많이 커졌고요. 여기 복수가 약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굳이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는데 전이랑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감소됐어요. 지금은 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감소됐고 복수가 증가하는 양상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왼쪽 간 사이, 왼쪽 간 끝쪽에 괴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가 전에는 한창 초반에 별이가 좀 많이 아파하고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릴 때는 검사가 하루가 다르게 많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검사를 매번 할 필요까지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냥 저희가 와가지고 별이 뭐가 실종되고 그냥 상태 보고 그 정도면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검사하면 당연히 좋긴 한데 뭐 지금처럼 된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매번 검사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에 와서 네. 한번 검사를 하고 그때도 이런 똑같은 양상이면 그래서 뭐 그쪽 되면은 이제 뭐 시간을 늘려가지고 뭐 2주 간격을 늘려도 될 텐데 이제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절대 가벼운 건 아니라서 네, 봐주시다가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하시면은 바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별이 약. 네, 그렇죠. 저희 체중도 중요한데 별이가 이때 보시면은 저번에 오셨을 때 체중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흉수나 복수가 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때 부정상 살이 찐 거였고 그게 또 거의 유지가 돼요. 특별히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뭐 검사상도 그렇고 일단은 뭐 간이 좋아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흉수나 복수가 더 차고 있진 않아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지는 하고 있다는 거지 진짜. 일단은 뭐 간이 좋아질 가능성도 뭐에 없진 않지만 우선 현재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대로 약 처방해가지고 먹으면서 건강 보고 뭐 이제 검사는 사실 매번 하는 거는 조금 과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능하시면은 약 받으러 오시는 김에 저희 네네네네. 체중도 재고 별 상태도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만 가능하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별이 약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나간다, 얼른. 가자, 가자. 막 뛰어가 나가야 돼, 지금. 친구들. 양만 기다리면 돼? 아니 좋겠다. 그쪽에다. 기특하네. 기특하네 우리 별이. 잘 버티고 있네. 다행이다. 아니 완전 다행이네. 어디 갈게? 별이 어디 갈게? 나 다 좋아. 다와 오면은 이제 다와 오면은. 아니요, 다 오면은 뭐 하는 거예요? 베리베리 베리 앉아서 잘 기다려. 응? 여리야, 이리 와봐. 여리야, 여리야, 어, 좀 와봐. 어, 그렇지, 잘 온다. 아직, 아직 가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병원은 싫어, 이거 같아. 빨리 갔으면 하는 것 같아. 병원 싫어. 어디 가? 우리야. 우리 어디 가려고? 심심해. 나가고 싶어. 이거랑 나갔다 와. 네. 아휴. 이집에 맛은 아이들 때문에 너무 아까워. 빨리 가자. 나가자, 나가자. 신났어. 빨리 가자. 오, 가면. 꼬랑지 올라간가 봐. 엄청 꼬리가 쫙 올라가 할 때는 어디로 왜 뛰어 왜 이렇게 뛰어가니 어디 갈라고 빨리 가자 안 놓고 가 막 뛰어가 엄마 빠방이 어딨지? 빠방이 어딨어? 아 저 뒤에 가려나 아 이제 가재. 엄마 사방이 여기 없어. 저기. 애미야, 차 타자. 가재. 사방이 타고 가자. 엄마 사방이 어디 있어? 얘 따라가봐. 엄마 사방이. 그렇지, 그렇지. 엄마 사방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엄마 사방이. 좀 이따 타자. 좀 이따 타자. 어. 의지하는 것 좀 봐. 꼬맹이. 베리한테. 베리한테? 어? 옆에 붙어가지고 지가 자꾸 베리 옆으로 슬금슬금 가. 베리 옆에 갔어? 응. 딱 해라. 꼬도 잘하려고? 네.
그렇게 약간 귀찮아. 꼬맹이. 아니, 아니, 아니. 어디, 어디. 아니, 엄마, 엄마 와. 아니요, 하지 마. 하지 마, 좀만 기다려. 응? 왜? 같이 내리자고? 조금 기다려, 아직 다 온 거 아니야. 네? 할 말 있어?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별이야? 별이야. 별이야. 너 오늘 참 희한한 사세 많이 보여주네? 여기서 뭐 봐? 별이 왜 자꾸. 너 앞자서 탐나는 거니? 아, 앞자서 탐내. 별이야, 너 여기 하고 싶어? 엄마 아이고, 하고 와, 얼른. 자꾸 그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래, 요 별이? 아니, 아까 전에도 언니 운전할 때 봤어? 왜? 그렇게 하고 한참 보고 갔잖아. 아, 정말?